강원 홍천여자고등학교 패자부활을 드리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부활의 기회가 없으니 신중하게 풀어주세요. 이 그림은 1965년 만화가가 상상한 2000년대 생활 모습입니다. 전기 자동차와 소형 TV, 전화기 등 지금 우리 모습과 아주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는 상상만 했던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50년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문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2050년도에 발명됐으면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정답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런 게 발명이 됐으면 좋겠다. 1965년에 그 만화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다 마친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로켓으로 가는 것만 빼고는 다 이루어졌네요. 소름! 소름! 대단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볼지 한번 확인해봅니다.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주세요! 오, 다양합니다. 날개 해줄 수 있는 기계, 전동 신발, 대신 일해주는 로봇, 1인용 비행기, 순간이동. 이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어떤 거죠? 살 빠지는 치킨이요. 굉장히 혁신적인데? 치킨을 좀 유난히 좋아하나 봐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보통 얼마나 자주 시켜 먹어요? 자주 먹지 않아요. 저 많이 안 먹어요. 그냥 한 달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한 두 번? 두 번? 두 번? 한번 얘기해볼까요? 솔직하게? 몇 번 정도? 대충? 맨날 먹어요. 맨날 먹어요. 엄마, 나 체린이야. 내가 치킨 많이 먹어서 많이 힘들지? 앞으로는 줄일 테니까 그래도 한 달에 세 번은 먹게 해줘. 사랑해. 아마 여러분이 상상한 많은 것들이 2050년에는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전원 통과입니다.